자, 오늘, 오늘이 아니고 이미 0시가 지났죠? 0시가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배우고 왔던 내용 다시 한번 좀 소리를 내보도록 할게요. 니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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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 라고 했죠. 그리고, 와후이지야. 나 집에 가. 거기서 이제 표현을 넣어보는 게 있었는데, 원래는 제가 자주 가는 데 있잖아요. 저 성당 다니니까. 성당이, 근데 그냥 교회하고요. 성당하고, 이게 표현이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그 성당?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커피 마시러 간다, 카페 간다, 카페이팅이 카페거든요? 그런 데를 간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만 특이하게 성당을 골라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래서, watch 한 다음에 해당 장소를 얘기를 하면 내가 어디를 간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예전에 갑자기 나 지금 이거 사오정 시리즈가 생각나서 그런 건데 사오정이 오공 어디 갔다 와 하니까 손오공이 다 와서 목욕 좀 갔다 왔어. 거짓말하지 마. 나 목욕탕 갔다 온거다 알아. 뭐 그렇단 얘기가 있었어. 언제적 얘기야? 이 사우정 시리즈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나는. 어쨌든 그래서 식당, 음식점 그리고 여기는 구내식당이래요. 스탕은 그래서 워치 스탕. 식당에 간다고 하네요. 자, 그렇구요. 맞다. 다시 보기 할때 살짝 좀 쏴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간다는 표현을 할 때, 찌야라고, 취찌야라고 하진 않는데요. 집은 찌야예요. 찌야. 근데, 돌아갈 횟자, 입구자 조그만 거 하나 있고, 밖에 큰거 하나 있고, 막 그렇게 있거든요. 돌아갈 횟자를 써가지고, 후이찌야 라고 한대요. 회가 아회가 라고 하면 한자어로 나는 집에 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렇구요. 사실 이거 자습방송 중에는 페이님 방송이나 유튜브 뭐그 송출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솔직히 좀 양심상 그렇잖아요. 내 컨텐츠인데. 저는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 있고요. 와후이 쑤셔. 쑤셔. 기숙사라는 뜻인데, 여기 예시문에서도 왜 쑤셔에 후이를 앞에다가 넣냐 하면요. 후이는 어딘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 가거나 기숙사에 가거나 자취방에 가거나 그런 거는 자기가 거주하는 데잖아요. 거주하는 데로 돌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서 워후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네요. 뭐 그렇단 얘기고. 그리고 쑤셔 기숙사에 간다. 그렇고 다 후이 구워
후이구어, 후이구어, 그 후이구어, 후이 어디로 돌아간다, 돌아갈 횟자 쓴다 그랬죠? 그리고 구어, 구어는 그 나라국자 쓴다고. 아, 그 나라국자가 그 크게 그 입구자 테두리 그린 다음에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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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 이렇게 이렇게 쓰잖아요. 그아 여러분들한테는 살짝 반대로 보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쪽부터 이렇게 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그 쓰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마 반대로 보일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게 정상이기는 해. 이거는 정상적으로 반전 각도가 아니에요, 이 캠은. 그래서 그렇게 쓰는데, 근데 이제 나라국자의 그 간체는요, 그 입구자 안에다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쓰는 순서가 약간 좀안 맞아. 그 구슬 옥자인가? 쓴다고 해요. 그리고 니쭈 짜이나, 너 어디에 사니? 라는 뭐 그런 뜻이 있고요. 타쭈 짜이나, 그녀는 어디 살아? 타쭈 짜이, 어디? 그녀는 어디에 살아?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녀는 어떤 그녀인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게 다음 과 주제가요, 이성 친구가 있는지를 묻는 그 대화 내용이 있거든요, 다음 과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없을, 아무도 없을 것 같거든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슬프죠. 아마 다음 시간에 잘하면 그 이오야 님이, 뭐냐, 다음 시간에 그 이오야 님이 그 뭐냐 그 와서 뒤풀이를 한다고 했거든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근데 이오야 님 약간 바쁠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원래는 우리가 목요일 하잖아요. 근데 그 미지수님이 그 연말에 하도 막그 공식 방송 잡힌 게 많아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그 컬처 삼국지 일정이 살짝 바뀔 수가 있어요. 다음 주만 아마 한번 바뀔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미지수님 같은 경우는 시상식을 하니까 다음 주에는 금요일엔 절대 못하죠. 다음 주에는 금요일엔 절대 못하죠. 참고로 저는 이번 시상식에 진짜 관심 없었거든요. 원래 이번 시상식에 진짜 관심 없었어요. 어차피 나도 시상식에 불려갈 일 없었고, 하나님도 이번엔 그 후보에 그못 들어가셨죠. 하나님 같은 경우는 근데 이번에 그책 내고 막 그런 활동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조금 바빠졌어. 그래서 조금 이게 활동이 조금 그 뜸했던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딱히 나하고 뭐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BJ가 없었는데, 네, 이번에 그 컬처 삼국지 같이 하는 미지수님이 시상식에 가기 때문에 저는 미지수님한테는 투표를 하고 있어요. 대놓고 방송에서 투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니찌야 짜이나, 너희 집은 어디에 있니? 뭐 이런 표현이 있대요. 그래서 우아지야, 우아지야 짜이 쇼워, 쇼워. 서울이라고 해도 돼요. 고유명사기 때문에 중국어에서도 그 고유명사는 그냥 그 중국식 발음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서울은 쇼워라고도 부르는데, 서울은 어차피 한자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법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타지야짜이나 그의 집은 어디에 있어? 타. 근데 그도 타고요. 그 여도 탄대요. 그의 경우는 그 같은 타를 쓰는데 앞에 사람인 자 부수가 들어가고 그녀의 타는 그 뭐냐 그 계집 여자 부수가 들어가요. 하여간 뭐 부수가 들어간대요. 타지야 짜이나 그의 집은 어디 있어? 그리고 타지야 짜이 그의 집은 어디에 있어? 라고 할 때, 타지야 짜이 삐리리 삐리리 근처에 있어. 맞나? 어쨌든 지명은 뭐 우리가 딱히 뭐알 수는 없고요. 그리고 찐티엔 완샹 에 찐티엔 니 쥬어샤마 오늘 너 뭐해? 와? 와짜이? 고해성사 저는 오늘 이 젊은이를 위한 고해성사 보러 갈 거예요. 여기 고해성사에 다섯 단계 있죠? 이 성탄시기 서울대교구 오늘 명동성당에서 젊은이를 위한 고해성사가 있어서 저는 오늘 명동에 가는 김에 아예 오후에 그 어떤 대표님하고 미팅도 지금 그냥 명동으로 잡아버렸고요. 오늘 계속 서울 도심에 있을 예정이에요, 저는. 그래서 서울 도심에 있는 동안 그 미션 방송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서울 도심에서 미션 방송 할 건데, 일단은 한 3시 반? 한 3시 반까지는 미션 방송을 할, 3시에서 3시 반 정도까지, 한 2시간 정도 좀 약간 그 미션 방송을 좀 해볼 그런 계획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찐티엔 완샹은 그 저녁 니 쪼샤마 너 뭐하니? 찐티엔 찐니엔 와 찐니엔 뚜었다 올해 몇 살이니? 니 찐니엔 뚜었다. 여기서 이렇게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와 이거 그 배워본 문장도 한번 좀 연습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한번 좀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제가 노트 정리를 좀 해봐야 되나 좀 이것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고 어쨌든 그거는 제가 오늘 이거 준비를 하면서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해볼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컨텐츠를 기획을 해볼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와짜이짜 시우시 난 집에서 쉴 거야. 근데 다들 이제 표현을 아는 게 많이 없었잖아요. 그 스튜던트 BJ들이. 그래서 와짜이짜 시우시 난 집에서 쉴 거야 라고만 표현을 하지. 나 집에서 방송할 그 오늘 저녁에 너 뭐해? 찐티엔 완샹 니 쥬어샤마 하고 물어보는데 나 집에서 방송할 거야 라고 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쵸? 다들 BJ들은 그 보통 낮에 그 오후에 그 컬처삼국지 하고 나서 집에 가면 방송할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 방송할 건데
저는 사실 지금 잠깐 쉬면서 동영상 올렸다가 제가 방송을 켰는데,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얘기했던 대로 그 윈도우즈에 그 시스템 그 읽을 수 있는 언어 있잖아요. 거기다 제가 중국어 추가하는 옵션 좀 찾다 보니까 제가 방송이 늦어졌어요. 그 언어 깔고 나서요. 시스템 리부팅을 해야 되더라고. 거기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이게 리부팅이 한번잘안 먹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리셋 버튼 누르니까 되더라고요. 아, 제 PC 케이스는 리셋 버튼이 있어요. 중국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컬처 삼국지 스튜던트로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더군다나 원래 이 컬처 삼국지는 현재 5주차까지 진행이 됐는데 저는 4주차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BJ분들보다 3주가 늦어요. 다른 BJ분들보다 지금 3주가 늦는 상황이라서 지금 제가 따라가는 게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차피 제가 방송을 거의 매일매일 켰는데, 그 방송을 하는 중간중간,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켤때좀 컨텐츠가 있는 날은 컨텐츠가 있는 날대로 뭐 그러면서 좀뭐 컨텐츠가 있을 경우는 중간에 자투리 시간에 그 중국어 연습을 하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그 오늘 미션 방송을 좀그 제가 이제 미션을 받았어요. 스튜던트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외출하는 김에, 제가 오늘 명동에 외출하는 김에 그냥 아예 그냥 오늘 미션 방송을 클리어 해버리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아마 스튜던트 BJ들 중에서는 제일 빨리 아마 미션을 수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발등에 그냥 불 붙은 대로 그냥 해버리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요즘 날씨 문제도 그렇고 제가 건강 문제도 그렇고 외출 잘안 하거든요. 외출 잘 못해요. 사실 지금 뭐냐, 저는 그래서 아예 그냥 밖에 나갈 때 그런 미션을 좀 해결을 해버려야지. 안 그러면 이게 그 미션 방송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다른 BJ들 아직 미션 안 하고 있는데, 저는 네, 저는 그 뭐냐, 금요일에,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낮 방송으로 미션 방송을 하고, 오늘 낮에 미션 방송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바로 올려버릴 거예요. 나중에 집에 와서 바로 유튜브에 올려버릴 거기 때문에, 뭐 일단 뭐 그렇단 얘기예요.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릴 거기 때문에 풀 영상은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일단은 올리기는 올릴 거예요. 올리기는 올릴 건데, 그렇구요. 아, 집에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제는 치엔티엔, 치엔티엔, 어젠 쥬어티엔, 오늘 찐티엔, 내일 밍티엔, 호우티엔, 모레 호우티엔, 그리고 찐티엔, 오늘 찐니엔, 찐니엔, 올해. 올해일 거예요. 잠깐만. 그쵸? 니 찐니엔도 왔다. 올해 몇 살인기? 하여간, 아 맞다, 그 이번 주에 그 퀴즈 테스트를 하는데 그 미주신님이 제일 쉬운 걸 골랐어 사실. 제가 계속 너 이름이 뭐니 약간 니 찐니에 또 왔다 뭐이몇 살이니 뭐 이런 거밖에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니 쯔오 샤마 밍쯔, 너 이름이 뭐니? 이거밖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로. 하여간. 근데 진짜 미지수님이 진짜 방송을 되게 바쁘게 많이 하더라. 방송 바쁘게 많이 하고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해오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자극은 받고 있는데 솔직히 따라가질 못하겠어요. 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육 BJ들 알잖아. 교육 BJ들은 그 강의 컨텐츠를 아무래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좀 그런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철저해요. 좀 모르겠어. 방송 경험은 제가 더 많지만 솔직히 진짜 그렇게 꼼꼼하게 준비해오는 거는 사실 나도 좀 배우고 싶어요. 근데 사실 나는 진짜 오면서 막 공부하고 막 그러는데도요, 사실 기억이 잘안 나요. 그게 문제죠. 기억이 잘안 나버려. 그게 좀 문제예요. 하고, 왔지? 슈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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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디안. 수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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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점, 수디안. 이 발음이 맞나 모르겠으나. 그리고 샹디안, 상점. 그리고 이안, 의원, 병원은 병원, 하스피도, 하스피도. 그 병원을 얘기하는 건데 의원이라고 쓰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 이안. 이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짜오시, 짜오시 슈퍼. 그리고 지창, 지창, 지창 공항. 그리고 쇼월 서울. 그리고 푸셴 부산. 그리고 렌션, 그 런천 인천. 그리고 슈이안 수원. 그리고 광저우, 광주. 이거는 중국 광저우하고 그 광저우하고 그 똑같아요, 하는 방식이. 그 저기 호남 지역의 광주가 이 빗골 쓰잖아요. 그리고 넓을 광자 쓰는 데가 경기 광주예요. 넓은 광자 쓰는 곳은 경기 광주. 뭐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그 잔자이, 잔자이니 쥬쌰마, 쥬쌰마. 그 진시안 지아우 니쥬쌰마, 밍시안 지슈 니쥬쌰마, 호티안 니쥬쌰마, 쪼모 니쥬쌰마. 이 주말에 뭐할 거니 하고 묻는데, 그럼 난 주말에 성당 가잖아요. 역시 성당은 단어가 어려워요. 왜냐면 천주교 그 가톨릭 쪽 성당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자어로야 천주교당이에요. 천주교. 네, 그 저질 발음 안 하도록 하고 할 거고요. 뭐 그렇단 얘기가 있어요. 자, 자, 너 어디가? 니치나, 니치나 한번 여기다 써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나, 아, 이 글자 어려워. 와, 와후이지야. 와후이지야. 그리고 니 주의.
니 쭈쭈 아니나 어니쭈 아, 씨, 나한번더 그릴 뻔했어, 이 획을. 내가 한자 쓸때 이런다니깐요. 짜이나. 그리고. What 쭈? 집주자네. 어쭈짜이? 어쭈짜이? 점점점. 아니요, 그 중국어를 알려달라고 하는 건 솔직히 다른 BJ분한테 가셔야 되는 게, 저는 이 컬처 삼국지를 제가 처음부터 시작을 한게 아니고, 그 원래 한 분이 공석이 돼가지고 제가 4주차부터 합류한 거예요. 저 이제 일주일 배웠어요. 알려줄 실력이 아니지. 제가 지금 컬처 삼국지 스튜던트로 참가하고 있는 그세 파트 그총 12명의 스튜던트 BJ 중에 내가 지금 그 제일 불리한 위치예요. 내가 제일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분이 공석이 돼가지고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 예비 1번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합류하게 된 거예요. 뭔가 그래도 좀 뭐냐 이런 거그 원래 이런 거그 수업하려면 돈 내고 배워야 돼요. 그 페이페이 중국어 학원 가가지고 그돈 내고 배워야 되는데, 그 저는 저는 이제 이번 그 컬처 삼국지를 통해서 그래도 아프리카 TV에서 지원받고 배우는 건데. 자기소개를 해달라고요? 워쯔야오 찌십번조 찌십번조 지식 테이너를 그 테이너 엔터테이너 쪽을 한자로 번역할 게 딱히 없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거기에 그 맞게 번역된 게그 지식분자, 그래서 찌십번조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딱히 뭔가 단어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닉네임을 하기엔 약간 그러고,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페이님한테 그러면 제 본명으로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한자를 알려드렸거든요. 이을승자에 공은자 쓴다고. 그게 더 어렵대. 솔직히 그 이을승자하고 공은자요, 한자를 쓰기 겁나 어려워요. 나도 진짜 내 이름 한자로 쓰기 진짜 싫어할 정도예요. 아, 네,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역사 컨텐츠하고 해외 스포츠 컨텐츠하고 있어요. 메이저리그. 원래 역사 컨텐츠하고 메이저리그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야구가 끝났다 보니, 이런 걸 하고 있죠. 어디까지 했니? 오늘 저녁에 뭐 하니? 네. 에이, 지금은 뭐냐? 지금은 역사 주제로 진행을 하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임진왜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고요. 젠시엔. 아, 여기다가 이 밑에다 발음을 좀그 적어 놔야 될것 같아요. 젠시엔.
완샹? 맞지? 이렇게 쓰는 거 맞니? 아, 상자 틀렸다. 에이씨, 님 때문에 틀렸잖아. 니 쪼. 샴머. 참고로 저는 학부 논문은 서양사에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학 학부생 때는 굳이 동양권 언어를 따로 배울 일이 없었어요. 서양사를 썼었기 때문에. 어차피 고등학교 때도 제2외국어 독일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독일어하고 한문 수업을 했는데, 독일어는 그냥 학교 수업만 듣는 정도였고, 3학년 때는 한문 버렸어요. 수능 안볼 거니까. 근데 사실 그 수능에서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수능 과목은 알아버려요. 왜 알아보려 보냐면요, 일단은 그 수능에서 제2외국어로 보는 사람들의 그 가장 제2외국어로 보는 가장 큰 목적은 서울대 가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문과 계열 서울대 가려면 제2외국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지원할 사람들이 제2외국어로 보기 때문에 사실 제2외국어 수능을 선택하는 학생들끼리만 같은 시험장에 모아놓거든요. 그 시험지 발송 문제 때문에. 그 시험지 배송 문제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제2외국어를 보는 학생들을 한 학교로 다 모아요. 그래서 좀 상위권 학생들을 거기서 보기 때문에 굳이 제2외국어가 필요 없는데 시험장 분위기 때문에 거기 가서 시험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부류는 서울대 갈 사람들이 제2외국어를 보고요. 아, 근데 이과 계열은 안 봐요. 그리고 아마 서울대는 그게 있을 거예요. 서울대는 문과 계열 학과를 가더라도요, 수학을 이과 수학 시험을 보면 제2외국어 면제하는 전형이 있을 거야. 하여간 그런 부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외고 출신들. 외고 출신들은 해당 언어 전공이나 그 관련 뭐 국제 계열 이런 과들을 가잖아요. 외고 출신들은. 그래가지고 외고생들은 영어 이외에도 추가적인 외국어를 하나 더 배우잖아요. 그 소속 과에 따라서. 그래서 외고생들은 기껏 배운 거 써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제2외국어 보는 거예요. 외고생들은. 외고생들도 제2외국어를 보고요. 어차피 아마 대학들 중에 그런 전형이 있을 거예요. 그 제2외국어에서 뭐냐, 점수 잘 나오면 탐구 영역 하나를 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2외국어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서울대 갈 사람도 아니고 외고 출신도 아니야. 그러면 세 번째로 제2외국어를 보는 부류는 진짜로 일반고 출신인데 해당 외국어 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 과목을 봐요. 진짜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외고생들이 일반고생들보다 제2외국어 더 많이 배워요. 그러고 그래서 세 번째 부류는 그거야. 일반고 출신인데 해당 언어 배우고 싶어서 그냥 그 학교 가는데 그 수능을 그거를 보는 거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류의 제2외국어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번째 부류 제2외국어 보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굳이 제2외국어가 필요한 과는 아닌데, 그 진짜 점수 잘 나오면 그 탐구 영역 한 과목을 메꿀 수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로또 뽑는다는 심정으로 아랍어 선택해서 보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아랍어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아랍어는 그 가르치는 학교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의 지금 교육과정에 제2외국어 개설된 과목들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한문, 아랍어, 베트남어 이렇게 9개가 있거든요. 한문도 제2외국어로 바뀌었어요, 7차부터. 근데 이제 한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에서 다 하거든. 왜냐면 옛날부터 한문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문은 제2외국어로 아마 가장 많이 개설된 과목이 한문이에요. 그래서 그 뭐냐, 그 진짜 약간 운빨로 아랍어를 고르는 사람들 말고는요, 제일 많이 보는 게 한문이에요. 배우니까 그냥. 한문은 학교에서 엔간하면 가르치기 때문에 이과반 애들도 한문은 가르쳐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는요, 한문을 3학년 때 했어요. 한문을 3학년 때한 이유가, 한문?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의 글은 아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국어 영역에서 한문 지문이 축소가 된 거죠. 우리 글 아니지. 우리 글은 한글이죠. 한문은 그 문자만 중국에서 빌려온 거예요. 우리 글이라고 하기엔 좀 약간 그 우리 민족 고유의 문자를 쓰기 전 시대의 그거였기 때문에 그 가끔 고문 중에서는 한문으로 돼 있는 게 있지만, 그래서 한문은 제2외국어로 빠졌어요. 근데 그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그 한자 바탕으로 표음 문자를 만든 게 아니고 표음 문자는 페니키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 우리 민족인데 뭐냐, 한글을 비하하는 채팅을 하시면, 이거는 우리 민족 비하성 채팅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강퇴를 가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나온 학교는 한문을 고3 때 가르친 이유가, 당시 한문 선생님이 생활지도 부장이었어요. 님이 개소리 하는 거거든? 뭐 빨갱이야. 그냥 니 나가 그냥. 뭔 빨갱이? 뭔 빨갱이나 하고 있어. 나를 왜 좌익으로 몰아가? 응? 나를 왜 좌파로 몰아가냐? 나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데, 난 중립인데? 쉬고 싶다. 워? 워짜이? 워짜이지야? 워짜이지야? 쉬우시 시우시 워짜이지야 시우시. 집에서 쉰다고.
근데 나는 같이 공부하는 BJ분들한테는 나 핸드폰 번호 줄수 있어. 네, 다음 과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휴대폰 번호 몇 번이야 하면 그래서 나는 그 수업 시간은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한텐 들을 수 있다. 여러분들한텐 번호 줄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죠. 아, 오늘, 와. 아, 흐름 방해하는 녀석하고 대화하느라 지금 이게 자습이 한 40분까지 갔네요. 오늘은 그래도. 뭐 하다 보면 이제 그 자습 시간 아마 좀더 점점 늘어날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엔 자습 시간 조금씩 더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미션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생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녹화를 여기서 끊고 그 미션을 어떻게 준비를 할지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